5월 단체들도 김혜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37년 전 판결에 대해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5월 단체들은 오히려 김 후보자를 공격한 자유한국당의 자격론을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5.18 행적에 대해 5월 단체들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5월 단체들은 김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한 것 자체는 유감스럽다면서도 당시 김희수 판사가 육군 중위 신분으로 군사재판에서 역할의 한계가 명확했다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김희수 후보자가 그동안 헌법재판관으로서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신 판결해온 점을 높이 샀습니다. 5.18 단체들은 김 후보자의 5.18 행적을 문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자세로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정당의 뿌리, 전신이 과연 5.18과 광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유언비어 취급을 받았던 5.18 대검 희생자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증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시관 서명란에 중위 김희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맞습니까? 그 맞습니다. 자, 그 대검으로 찌른 흔적을 보았습니까? 검시하시면서? 봤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5.18이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면서 5.18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